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하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지식과 체험, 또 자기 중심의 봉사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변화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하심을 받을 때에 그 변화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변화가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을 보면은 많은 배움도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그들의 인성, 그들의 육성,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참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데까지 갔고 예수님 제자들이 모이면 누가 제자들 중에 크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대화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거기서 완전히 참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핵심도 몰랐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던 아주, 자기 스스로 말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핍박자다. 나는 박해자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참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복음 사역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주인 삼아 주시고 또한 제 삶 속에 성령께서 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제 언행심사가 삶의 모습이 사역의 모습이 참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와 잃어버린 양, 집념의 여인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버지와 탕자, 아버지와 큰 아들의 비유로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핵심이 뭔가? 그것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애타는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애타는 마음,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애타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런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는 여인의 마음, 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불효자 큰아들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 여인, 아버지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애타하시는 마음이다. 애타는 마음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또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행자재하며 제 길로 걸어가는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인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된다. 그 아버지의 마음. 예. 또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며 고생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참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애쓰는 그런 것을 참 보실 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너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런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네. 종교 지도자들이 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십일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도 해보고 또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자기들이 새롭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들으러 나와야 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세리는 바로 세금원을 말하는 거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 유대가 바로 이제 그 백성들의 그런 세금을 이제 너무 많이 거두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도 상납하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치부에 그런 기회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좀 모았지만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은 모았지만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사람. 예.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그들의 부함을 별로 칭찬해 주지 못하는, 예, 그런 사람들. 소유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죄인들은, 죄인들의, 어떤 사람들이 죄인들인가? 뭐 모두가 죄인들이지만은 특별히 율법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 예. 그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십계명을 말이죠. 613가지로 또 이렇게 막 나누기도 했고, 또 안식일법도 사실 하나인데 이걸 거의 39개로 나누고 엄청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이라 불렀고, 또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가늠자들, 이방인들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하층 계급의 사람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사람 대접을 해주지를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 대접을 잘 해주지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을 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하층 계급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싶어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에요.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상대를 해? 우리같이 그래도 좀 배우고 지위가 있고 학식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예. 그러면서 참 예수님을 질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신앙적, 도덕적, 민족적으로 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에게는 개 같은 존재다, 짐승같이 그렇게 여긴, 네, 그런 존재들인데, 네, 또 민족적으로 볼 때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신, 네, 예수님 통해서, 네, 참
이제는 남녀의 평등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말이죠. 또 인종 간에도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지식이 많고 적음, 재물에 많고 적음,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특별히 또한 지역적인 차별도 하지 않으셨어요. 옛날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에는 가지를 않았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앗수르 사람들이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남쪽 유다인들은 저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어울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가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관통하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갈 수 있는데 삥 둘러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종교적으로 갖춘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사회도 사실 이렇게 차별이 참 많잖아요. 교회도 보면, 또 교계도 보면 이렇게 참 끼리끼리라는 그런 단어가 참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예요. 또 직장에 가서도 차별이 좀 있고, 또 이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그런 차별도, 또 인종차별도, 참 백인이냐 흑인이냐 아니면 또 황인종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가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또 동양 사람들이 가면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이민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의식이 참 강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한국 사람들은 지역 차별을 참 많이 하고 출신학교 차별, 성차별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으면 안 된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 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또 흑인과 백인,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의 모든 참 힘든 일들을 우리가 잘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 나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사실은 하시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이 오늘의 누구겠어요? 오늘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또 그 외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참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 또 율법의 말씀을 카피하는, 복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풍성하거든요. 안식일도 정확하게 지켰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십일조도 아주 정확하게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참 본받을 만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맨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내용이 훨씬 더 형식보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 행위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그런 행위는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은 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분노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때로는 참 힘들어도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의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는가? 그들이 율법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최고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선생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쳤어요. 네. 잘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을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예. 이건 목사들이 좀 들어야 될 얘기죠. 예. 많은 가르침과 설교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께 책망받을 일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냥 다 말들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 표현을 참 잘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아는 만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의 참된 의미,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참된 의미, 교회는 아는데 참 교회가 무엇인가? 네. 교회 오면은 다 봉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를 이제 일을 하긴 하지만 참된 봉사의 의미도 모르고, 주일 성수 한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십일조를 드리지만은 사실 십일조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은 열을 다 원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는 내게 드려라. 그 하나를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이 열 중에서 하나를 꼭 드려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십일조예요. 십일조. 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느냐?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 보면 교회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섬기는 것, 자기 중심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정도는 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사랑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구겠어요? 우리다. 아니,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 바로 나. 예.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내 기준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은 알았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글자는 알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제대로 몰랐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짐승을 잡아서, 예? 제단에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 그것보다 나는 변함없는 사랑을 더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예.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고 또 서로 간에 참 사랑하고 참 그런 모습,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뭐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는 참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꾸 주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게 돼요. 네. 항상 영적인 깨우침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한마디를 들어도 열 마디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든 것이, 어느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데리고 다니는데 그 100마리를 뭐 계속 살 수는 없고 저녁 때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막 온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잃어버린 양이 숲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참 너무 반가워서 그 양을 이제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뻐가지고 와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다. 이제 그러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이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목자는 그 양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많은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목자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목자는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또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네, 이걸 알면은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참 힘든 인생에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 그의 목자가 되셔서 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위기에서도 막아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체험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신 것, 네, 바로 목자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 예. 목자의 마음이 없었다. 예.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예. 간단하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하나가 합해져서 많은 무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민족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참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고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되어서,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여리고성은 정복했고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을 해서 배 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276명의 그 생명들이 안전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의 피해는 있겠지만 이 생명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마리의 양은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믿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잘 믿는 99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99도 소중하지만 하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가, 또 교회에 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고 또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지금은 보잘것이 없지만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 그래서 여기서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나서는, 잠깐 찾다가 아이고 없으니까 그냥 가자, 그게 아니고 찾을 때까지, 그것이 뭐겠어요?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즐거워 꿰매고 사람들 불러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하늘에서는 잔치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뭐냐? 이런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참 기뻐하고 교회 잔치가 벌어지고 한 분 한 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참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아름다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잃어버린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형식에만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